유대인들의 저는 되게 치우친 관점들이 좀 싫었어요. 구약부터 내려오는 치우친 관점들. 그냥 유대인들의 특유의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거를 또 저까지 나서서 뭘 풀고 싶지도 않았고. 지금도 뭐 그건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틀 안에서 되게 왜곡돼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문화권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직선적 사관 속에서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되게 직선적입니다. 에덴 동산 쭉 에덴 동산으로 끝나야 돼요. 스토리가 이런 걸 좋아해요. 고생하다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끝나야 돼요. 새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네. 아무튼 여기서 심판의 날. 여기서 선악 확실하게 선은 상 받고 악은 벌 받고. 예. 확실하게 여기 때는 이게 고생기. 여기는 에덴 동산. 행복했던 시절. 죄 짓고 쫓겨나서 아담 때문에 원죄. 아담 이제 원흉 아담 이브. 이때 영생 이제 예수. 고전에 또 미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가셔서 이때 수확하심. 딱 이런 세계관을 좋아해요. 순환적인 세계관, 동양은 특히 순환론적인. 조선 선비들 그래도 나옵니다. 몇번 우주가 계벽했는지 모르나 이러고 시작해요. 이야기들이. 이런 세계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인도식 세계관하고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한 스토리,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이 또 있고, 동양이나 인도 쪽으로 가면 또그 이후에 또 있고, 스토리가. 근데 이제 있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 어느 한 대목에만. 이런 부분이 되게 유대인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초림 때 오셔서, 아, 그날이 있을 거야. 나 재림했을 때 심판할 거야. 다윗의 또 예언이 어떻게 돼 있냐? 다윗의 그 종자에서 뭐가 나올 거다. 왕국을, 다윗의 후손이 왕국을 세울 거다. 그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이다. 천년갈 왕국이 나온다.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자, 인류를 구할 그 메시아가 다윗의 꼭그 씨에서 나와야 될까요? 그건 유대인들의 바람이에요. 나올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할 때 다윗 족보를 들먹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것도 신약이 맞춰준 거예요, 구약에. 왜냐, 예수님 때는 이미 그런 걸 넘어서 버렸다고요. 근데도 구약에 맞춰주는 건요. 구약 세계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세계관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펴는데 도구로 그냥 쓰신 것뿐이에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이 꼭 여호와인 것도 아니고요. 알 수도 없는 그런 뭐 질투하는 하느님, 뭐 처녀를 바치라는 하느님, 뭐 이런 하느님을 신성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구약 시절 유대인들이 각자대로 좀 도가 높은 사람은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낮은 사람은 그냥 다른 족속 다 물리쳐서 그냥 애기까지 다 쳐없애고 우리 족속만 번성하길 바라는 하느님, 이런 그릇된 하느님관들이 막 섞여서 나온 게 구약입니다. 신약에선 그런 거 없죠. 다 쳐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구약 세계관 중에 하느님관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은요, 얘기도 안 꺼내고 다 쳐버렸는데,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구약 시절부터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 앞으로 좋은 날 오리라는 믿음은 예수님이 최대한 살려서 안고 가요. 그게 꼭 맞아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살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인류의 예수님 같은 역할로 왔다. 인류가 다 믿고 있어요. 조금만 가면 이제 다윗의 아들이 왕국을 세워서 천년 왕국이 올 거고, 그때 이제 모든 인류는 선악이 다 이제 그 선은 천국 가고 악은 지옥 가는 뭐 그런 시절이 온다. 대심판을 받는 시절이 온다. 다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날은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한 분이라도 더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그날에 가서 천국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신다면요, 유대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미 유대인들이 짜놓은 각본에서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청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석가모니도 인도에 왔을 때 이미 짜놓은 각본이 있어요, 인도인들이. 인간은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해야 된다. 석가모니여, 답을 주시오. 석가모니가 이게 윤회를 떠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인도인들이 안 듣죠. 저 사람은 도를 못 얻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들이 이미 도라 뭐다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도 그렇게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신약 강의를 하니까 신약이 맞다면 이런 심판의 날이 올 거냐? 심판의 날이요? 딱 하고 올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몇십 년 살아보셨잖아요. 그런 날이라는 게 있나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믿는 거죠. 막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믿는 거죠.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본 걸 그렇게 덥석 믿으시니까 호구가 되시는. 조금만 살아보시면 인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릴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거는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하면서 깨는 소리인데 아직도 이렇게 믿고 계시다면 참 순진하신 사고방식.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거 아직도. 인류 심판의 날. 이번에 영화 홍보가 아니라 국가부도의 날 영화 나오더라고요. 국가부도의 날처럼 인류 심판의 날이 올 것 같죠. 그렇게 쉬었으면 하느님이 진즉 심판하시고 끝냈습니다.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한 명 인류가 스스로 내면의 성령을 깨닫고 거듭나는 지난한 과정이 인류 농사입니다. 끝났거든. 추수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의 날 올 때 니네 쭉정이 다 쳐버릴 거야. 알곡만 살릴 거야. 공부 열심히 해. 이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지. 진짜 와서 쭉정이 치고 알곡만 살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셨다면 예수님이 성자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성령의 삶을 사신다면 그 말이 방편이란 걸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의 삶을 살지 않고 말에 취해가지고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저런 식의 얘기만 와닿습니다. 방편만 그렇게 재밌어요. 심판하러 오면 이 옆집에 나 괴롭히던 너 죽었어. 교회 안 다니더니 너는 층간소음 2층 너는 지옥 맡아놨다. 나는 교회 간다.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났다고요? 언제요? 구석기 시대예요? 언제요? 다 상징들입니다. 상징들. 그러니까 이게 좀 살아보면 왜 기독교를 서양에서 안 믿겠어요?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서양은. 살아보니 삶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현대에 와가지고 과학 발전하면서 자명한 걸 찾아보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 얘기는 과학의 극치에 가서도 믿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딱 상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신 거고 심지어 신약에서 이루겠다는 그 이 예언 다윗의 종자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애초에 신약의 이 예언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이 그러면 이 하느님이 구약 때부터 유대인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산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산 것마저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을 활용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야 쟤네들 이상한 거 믿고 있어. 거기 가가지고 진짜 도를 전하고 와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을 겁니다. 진짜는. 야 예수님이 가서 구약을 공부해보니까 야 이거 또라이들인데 지금 나름 또 기특하고 하느님 찾은 건 기특한데 또라이 소리를 하면서 옆 부족 말살할 때 하느님 핑계대고 전쟁 일으키고 별짓들 다 했거든요. 처녀 얼마나 하느님한테 바치고 뭔 어쩌고 뭐 애들은 다 죽이고 뭐 이런 얘기들 숱한 이 하느님 명령으로 거행되어 온 악행이 그득해요. 구약에 써있는 게. 그 양심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그 황당한 거를 예수님은 다 껴안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신 고등 침팬치로서 충실하게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느님을 지향해 왔다. 하느님은 이런 것마저도 이런 작은 기특함마저도 활용하셔서 나를 보내셨고 이들을 밝은 길로 어둠을 걷고 있는데 밝은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히 신학을 공부해 왔잖아요. 구약이라는 걸 믿고 왔잖아요. 어느 종족보다 하느님 신앙에 투철한 건 있죠. 그걸 활용해서 보살은 거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려버리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대로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환상을 보면서 이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걸 환상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글자 그대로 읽어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특유의 사고관, 세계관은 빼고 보셔야 돼요. 결국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소시오패스들이 인류를 착취해가고 있는데 언제 지금 말세가 오려나. 늘 말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늘 말세니까 예수님이 늘 안 오셨잖아요가 아니라 그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라고요. 그 순간순간에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겨내면 그때가 심판의 날이라고요. 양심 세력이 규합해서 51%의 힘을 얻으면 심판의 날이 펼쳐진다. 그때 되면 알아서 죄인은 벌받고 양심적인 사람은 상받는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으니 황금률이 국가의 지도 이념이 되는 날이 오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랑 똑같죠, 지상을. 그게 지상천국이죠. 성령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시대가 와야 한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만의 특유의 그런 이 하느님관, 세계관을 예수님이 잘 활용하셔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바꾼 게 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약만 웬만하면 보시라는 거예요. 구약 아래도 하느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워낙 왜곡돼 있어서 그거 잘 추려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엄청 지혜로운 얘기들도 다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모든 나라마다 있어요. 고대의 지혜로운 가르침들. 인디언들한테 들어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 그런 그 수많은 각자대로 하느님을 추구해온 어떤 이 역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 구약이라는 건 그들의 작품이죠. 하느님을 뜻에 따라 살고자 했던 그들의 작품. 근데 그 작품은요, 너무 내용이 천차고 그게 보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인류에 기여한 게 뭔지 아세요? 언제 기여했느냐? 예수님이 신약을 만들어준 뒤에 인류에 기여한 거예요. 그 전에 기여한 게 뭐 있어요? 옆나라 치고 다니고. 자기들 주장대로 다 들어봐도 인류에게 위로운 거 한 게 없어요. 하느님을 알렸다고, 그들이 알린 하느님이 인류 보편적으로 봐도 그렇게 수준 높은 하느님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민족신이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보편적으로 이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하느님을 활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시에서 왕국이 나와야 된다. 그건 철저히 유대인적인 사고죠. 전 인류를 다윗의 왕국이 지배해야 된다. 똑같은 사고를 이슬람에서는, 앞으로 이슬람에서 마흐디라는 이슬람의 미륵이 있습니다. 마흐디가 나와가지고 이슬람을 왕국을 통일하고 전 인류를 다스린다.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이란은 대통령부터 다 믿고 있고, 나라가 마흐디 빨리 오라고 지금 막 지금 곳곳에서 빨리 오세요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루어지면 될까요? 여러분 원치 않죠?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건 좀 아닌데.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좀 원치 않죠? 그런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예수님은 얘기 안 합니다. 다 빼버립니다. 방편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보편적인 하느님관, 보편적인 이 성령을 따르는 삶, 그리고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보편적인 천국론을 내놓자 그게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버린 겁니다. 로마가 그 자기 그 영토를 관리하려고 도로를 정말 잘 정비해놨어요. 그 도로를 따라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기독교의 그 성령 바이러스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다 오염되면서 전 세계로 기독교가 나가게 됩니다. 그때야 이스라엘인들이 사실상 인류에게 어떤 문화의 원형을 제시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구약이 기여한 게 아니에요. 신약이 기여한 거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런데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말세 같다. 뭐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들이 어느 때보다 지금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일어나온 일인데 지금이 제일 잘 적합하다. 그러면 처방도 그 처방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다 하느님 뜻을 따라버리면 하느님이 강림한 게 되죠. 우리가 공부한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되찾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 안에서 우린 성부, 성자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51%가 넘는 힘을 가지고 이 지상을 지배하면 그건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 지금 말세에 가까운데 그 얘기하고 계실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시대보다 지금 더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시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왜? 고등 침팬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 얘기밖에 안 들려요. 누군가 외계인이 UFO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제해주는 길밖에 없다. 우리 침팬지들끼리는 답이 없다. 이 얘기만 계속 나오겠죠. 그게 이미 고등 침팬지다운 생각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알게 자기가 알고 느끼기 때문에 이 구원을 지구에 그냥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난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천국을 맛봤고 천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좋으니 남들도 천국에 살면 좋겠다. 이게 아주 지당한 이 사도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죠. 그냥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힘이 커지면 지상에 당연히 봄이 아주 만개할 날이 올 거다는 걸 알고. 이런 게 더 기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방편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알아서 거기 맞춰준 거예요. 제가 낸 화엄경에 구지종가 보시면 보살이요 제일 주력하는 게 뭐냐, 중생이 근기가 어떻게 되고 뭘 원하는지 알아서 그걸 들어주면서 도를 전하는 게 보살의 최고, 가장 그 지혜로운 보살이라는 그 구지보살, 가장 이 진리를 잘 전한다는, 더 지혜로운 건 쉽지겠지만 아무튼 이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데 최고의 지혜를 쓸 수 있다는 구지보살이 제일 잘한다는 게 뭐냐면 그 중생들의 그런 욕망을 잘 읽어내고 그들의 그 사고관, 그들의 이 근기를 빨리 읽어내가지고 그들에게 맞춰서 도를 전한. 예수님이 그거 하신 것 뿐이어서 이스라엘이요,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세계 인류를 위해 기여하게 만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민족도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 한 문화권이 돼버렸죠. 세계화가 돼버렸죠. 유례 없던 시절입니다. 전 세계가요, 하나의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건요, 지금 로마가 예전에 도로 뚫어놓은 게 지금 전 세계로 도로가 뚫려있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이미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해서 다 채널로 뚫어놨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신약 나오는 거 이상으로 기존의 모든 종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의 가장 정수만 뽑아가지고 이게 진짜입니다 하고 발굴해 내가지고 미국이 뚫어놓은 그 대로에다가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로마 성령 바이러스에 전염된 거 이상으로 전 세계가 양심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가 오겠죠. 그러면 한민족이 새롭게 인류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제끼고 한민족이 세계적으로 이 문화의 어떤 원형을 제시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신약 읽을 때 그 유대인의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그걸 보고 계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보편적인 이 성령의 입장, 보편적 양심의 입장에서 읽어내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 민족은 더하죠. 하느님이 아들을 보내서 와서 씨를 퍼뜨렸던 민족입니다. 천선민족이에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쪽에 구약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대로 구약이 있죠.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홍익인간 하겠다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류적으로 우리가 기여했나요? 어떻게 겨우 살고 있죠. 우리가 중국한테 안 먹히고 살고 있죠. 인류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싶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세 증상들이 어느 때보다 만연해 있고 그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성령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시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 우리 민족이 나서서 성령에 먼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전 인류에게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 이런 성스러운 목적을 한번 우리의 사명으로 한번 삼아도 좋잖아요. 요한계시록, 지금 이 시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 그 소감은 저는 이런 정도는 생각하시고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유대인 세계관 속에 빠져가지고 심판의 날이 온다는데 자꾸 이런 게 요한계시록 보다 그런 부분에만 꽂히신다 그러면 좀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심판의 날 안 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인류가 그런 식으로 문제 풀린 적이 없어요. 역사상.
리얼 예수님 오셨죠.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시겠어요? 심판의 날은요 안 온 거니까 예수님이 와서 적 다 때려잡고 그냥 딱 세워주실 거야. 이게 좀 유치하지 않으세요? 그런 실제 역사에서는 예수님 와서 그렇게 하셨나요? 못 해요. 안 돼요. 동네 사람들도 설득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 때 그렇게 실패하신 이유가 뭐죠? 아, 물론 뭐 그때 뭐 정신승리 할 수는 있죠. 그때 다 이루었다 막. 실제로는 지금 인류가 변했나요? 안 변했죠. 그런 부분에서는 실패죠. 실패한 이유가 뭐죠? 한 분이 혼자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일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업인데, 영적인 사업인데. 전 이 지구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영적 사업을 구현하려고 한다.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그걸 하나도 안 갖춰놓고 지금 무슨 심판의 날이 오네 만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걱정. 제가 볼 땐 이미 인류는 충분히 해일스럽게 살고 있어요. 더 심판에 안 와도 이미 지금 매일매일 자살하고 있고 생명을 끊어가고 있는데 무슨 또 거기다 무슨 해를 더 보태요. 갑자기 이렇게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저를 통해서 이런 거 알고 보셔야 돼요. 이 책 볼 때 책에 빠지시면 안 돼요. 꿰뚫어 봐야지. 매몰돼 가지고 보면 책 볼 때마다 더 어두워집니다. 정신이 볼 때마다 점점 더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어두워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제가 말씀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시간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림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다른 강의 때 해드렸죠. 이게 지금 카톨릭에서 말한 7대 죄악이죠. 영화 그 세븐에 보면 요것대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들. 자, 나태, 분노, 질투, 교만, 여기 이제 무지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인색. 자, 인간의 모든 감정을 써놓은 게 아니라 요거는요, 이게 카톨릭 7죄 중에 으뜸이라고 근원종자, 근원적인 죄악인데요. 재밌는 건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 이게 인간을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 아주 근원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힘들이에요. 이게 나태에 빠지다 보면 지옥 갈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로 인도하는 그 근원적인 존재들이에요. 감정들이에요. 질투가 우리를 죄악으로. 교만이 지옥 갈 죄를 짓게 만들고 인색이 남한테 전혀 베풀지 않고 혼자만 챙기다가 지옥 갈 죄를 짓고 음욕에 빠져서 지옥 갈 죄를 짓고 뭐 요즘 이런 거는 그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 다 나오는 것들이죠. 음욕으로 죄 짓다가 지옥 갈 죄를 지은 사람, 탐욕, 무력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 분노를 못 참아서 살인이 나고, 그쵸? 게을러 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또 이게 단순히 게으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나태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나태하는 게요 결국 근원적으로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짓게 되는 게 이 나머지 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도 나태거든요. 지금 내가 분노에 휩싸여 있는데 방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가고 있는 것도 나태입니다. 빨리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극복해야 되는데 힘 빼고 있는 것도 나태예요. 방심하고 있는 게 나태예요. 자, 이 모든 게 지금 지옥 갈 길입니다. 이게 지옥의 길임. 지옥의 길이 열려 있는데 지옥의 길을 갈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넓어요. 왜? 많이 가고 다녀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성을 못 느끼는 게요. 다 저 길로 다니니까 나도 가도 되려니 해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시면 좋은 게 여기서 그냥 이대로 끌려가지 않고 우리 내면에는 성령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에 끌려가지 마시고 이게 에고의 감정들 아닙니까? 성령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극복하시면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열매들을 가지고 예,
분노는 인내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억지로 참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고등 침팬치의 마음으로 인내해 보려고 하는 거는 또 이게 패배하고요. 인내를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인도한다는 건요. 우리가 자 분노에 빠졌을 때 일단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오직 성령의 현존으로만 만족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이 평안이 열매입니다. 이 평안, 기쁨이요. 평화와 기쁨, 평안이라고 해도 되고 평화라고 해도 되고 이게 넘치게 해놓으면요. 이 마음,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을 만나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요. 그 힘을 가지고 인내를 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내한다라고 하면 딱 맞죠. 말의 표현이. 성령 안에서 인내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요. 우리 질투심 같은 이 고약한 마음을 누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지금 너무 불쾌한 거죠. 아 오늘 배가 살살 아파. 왜 그래? 사촌이 땅을 샀대. 이상하게 배가 아파서 보니까 또 사촌이 땅을 샀대. 먼저 아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뭔가 남이 잘 될 것만 같아도 배가 아프죠. 자 질투. 요 질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악, 지옥 갈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주범들이라서 칠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여러분 에고의 노력으로 이겨내면 바리새파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들은 노답이다라고 한 존재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답이 없다가 돼요. 그러니까 답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자 인내하고 성령 안에서 또 뭐가 나오냐? 성령은요. 성령은 쉬질 않아요. 이 우주를 포기하지도 않고 우주를 이 진리로 인도하는데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에고가 아니거든요. 자, 혼이 아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영은 지치지 않아요. 혼은 지칩니다. 혼은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 감정들의 주범이 누구겠어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근데 마귀의 영이라는 말을 쓰죠. 혼이라는 말보다 영을 쓰죠. 마귀의 영이 맞는 게요. 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한 인격체라면 우리가 흔히는 마귀를 하나의 인격체 혼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혼은 어떤 한 인간적인 마음일 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낳듯이 이 마귀의 열매들이에요. 이런 열매를 낳는 영적 작용을 지금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는 성령의 작용이라니까. 성령이 인간 이원성 세계 속에서 혼을 창조할 때 혼에 생기는 아게우 유혹이라는 부분이 생겨요. 이게 부작용이죠.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이 시공간 안에서 진리를 구현하려면 진리 아닌 것에 대한 감각도 갖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의 작용이에요. 이원성 세계 속에서 성령이 작용하면 반드시 악이 뭔지에 대한 감각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택하라라고 우리 내면에서 영이 인도하거든요. 근데 악이 뭔지 알게 해요. 그 악을 알았을 때 에고가 악으로 바로 끌려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에고가 취약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떤 영적인 작용입니다.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게 혼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탐욕으로, 음욕으로, 인색으로 우리 마음을 치닫게 만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에는 있죠, 애초에. 성령은 인간을 이걸 이겨내라고, 이거를 맛보게 한 건요, 그걸 이겨내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보라고. 근데 맛볼 때 이미 가버리더라는 거죠. 이겨내야지 할 때는 이미 각오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겨내야지 할 때는 각오 없으니까. 근데 성령은, 보세요. 인내를 구현하려면 참기 힘든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참음이라는, 거기서 참음을 선택하는 고귀한 성령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참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것 또한 영의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너무 유혹하고 끌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걸 인내하게 하는 힘도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성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탐욕과 음욕이 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하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싸우지 마시고 성령 안에 귀의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씩 풀어가시면 여기서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요.
인색일 때는 베품, 사랑, 자비, 예, 남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힘들이 나오고, 이 교만과 무지에 빠졌을 때는 항상 선을 지향하라는 선량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거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옥 갈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에고의 마음은 지옥의 길이 열린 거라면 이쪽은 천국의 길이 열린 거죠. 이미 천국이, 사실은 이미 천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마음에 빠져 있는 상태가 이미 지옥입니다. 이 감정이 우리 내면에서 51% 이상의 힘을 얻으면 이미 지옥이고요. 이 천국의 마음이 51% 이상 힘을 얻으면 우린 이미 천국에 있는 거죠. 이걸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뭔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살아서 이미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계신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 이 부분을 겉사람이라고 해서 겉사람은 날로 패퇴하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해주시라 하고 그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져. 그럼 천국이 51%가 돼야 된다는 우리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패퇴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 이쪽이 지옥. 이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는 게 그냥 이거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면 죄악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요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길로 지옥 갈 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탐욕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탐욕 음욕 이런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화 그리고 나머지를 합쳐서 정의로움에 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이 양반은 천국에 사시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분은 천국의 시민권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주권, 시민권 다 얻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게 그 신학자분의 유튜브 강의를 최근에 하나 들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의 참 특이한 모습은 그 다른 사도들보다 참 뛰어난 점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 쓰면서도 항상 천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보살이죠.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보살을 뭐라고 합니까? 윤회계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늘 열반에 머물고 열반에 머물면서도 늘 윤회계 안에 머무는 이 두 세계를 같이 안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평생.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도 되게 인간들 힘들다 그러면 다 신경 쓰면서도 항상 잃지 않은 게 자기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는 게 딱 짐입니다. 그런 분이 시민권자예요. 천국의 시민권. 너무 표현이 제 마음과 부합해서 재밌었는데요. 그런 양반들이 되라는 건 그분이 보살이죠. 보살이죠. 중생성, 살타, 깨달은 보리를 잘 품고 깨달은 중생으로 살다가는 거. 그러니까 중생이니까 다른 중생의 사정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늘 세심한 배려를 하되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 침팬지가 아니니까 고등 침팬지 사정에도 늘 귀 기울이면서도 항상 자기는 하느님 자녀라는 걸 자각하고 살았다. 진정한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고등 침팬지랑 비교해서 진짜 하느님이 원래 창조하려고 했던 그 인간, 그 인간으로서 또 자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사실은 올바른 인간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산다는 거. 단순한 고등 침팬지가 아니라 진짜 하느님이 원래 창조하고 싶었던 성스러운 인간으로 산다는 거.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 14만 4천 명의 찬송이 이어지는 14장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 짐승의 표 받아가지고 짐승의 세뇌를 받아 살아간 사람들의 그런 헬스러운, 지옥스러운 상황을 환시로 보고 꼭 이렇게 험난한 상황을 보면요. 요한은 또 반대 상황을 봐요. 이제 구원받을 상황을 또 봐요. 하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렇게 그다음 뭘 보여줬냐? 그게 끝이 아니야. 즉 뭐냐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 받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요한이 봤겠죠. 그게 아니야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이.
딱 어린 양께서 예수께서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시온산이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지금 뭔 소리 하나는 알아야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다윗에 왜 그렇게 집착하나? 하나님이 다윗한테 앞으로 너의 그 종자, 너의 후손 중에 왕국을 세우게 해서 아주 영원히 갈 왕국, 하느님의 왕국을 너희 그 왕조에서 세우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해 준게 있어요. 그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잊어가지고.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더 훌륭한 하느님의 아들 격이 된 인자가 내려와서 다스리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인자가 다스리는 왕국이 다시 이 이스라엘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상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하느님한테 다스림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의 원이에요. 거기에 왜 여러분이 막 공감하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 끌려다니실 필요는. 아,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 그거 참 원할 만하고 좋겠다. 유대인 입장에서 잠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 그거야. 이게 인류의 갈 길이야. 이건 좀 오바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 길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뭔지는 느껴보세요. 다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빨리 마흐디가 와서 이슬람이 세계를 다 지배해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이 왜 공감하시고 갑자기 불자로서 참 저기 이슬람이 빨리 성공해서 지구가 회통해야 할 텐데 지금 뭐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불자지만 아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빠져들지 마시라. 그냥 어느 하나에 빠져들지 마시라. 이게 고등 침팬지가 갖고 있는 취약한 부분입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로 그냥 다 설명해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다 어떤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나태고요. 더 생각해 보기 싫다. 나태. 그냥 이걸 내가 믿는 게 최고였으면 좋겠다. 교만. 이런 것들이 지옥 갈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또 내가 불자로서 저기 뭐 망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나랑 신앙이 다르니까 망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그냥 거기 중생들의 원이 뭔지 보자고요. 보살도는 그겁니다. 거기 중생들의 원이 뭔지 보자고요. 이슬람도 좀 제대로 한번 하느님이 다스리는, 알라가 다스리는 세상 한번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쪽도 여호와 뜻대로 한번 인간들이 십계명을 참 성스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십계명 넉넉하게 지키면서 사는 그런 이상세계가 오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읽어내셔야지. 자, 일단 그러면 다윗의 종자 중에 빨리 찾아보자.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후보를 찾자. 이렇게 나서면 매몰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신약에다가 자꾸 예수님 족보를 들이대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혈육의 자녀로 살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또 혈육의 자녀다운 짓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고등 침팬치의 그 혈통을 갖고 있는가를 거기다 왜 씁니까? 그렇죠? 성령의 존재였다, 하느님 자녀였다, 이 말이 또 중요한 거죠. 신약에서 중요한. 이것도 유대인들의 구약적 사고관을 신약이 어느 정도 존중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만 해준 거지, 배려만 해준 거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신약이 놀랍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얻는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구약적 사고관을 존중해 주되, 들여다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역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신약적인 사고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다 보니 구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다만 시온산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아셔야 되는 게, 시온산은 다윗의 도시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 서도 어디 서겠어요? 시온산에 서야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도 어디서 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워요. 예, 시온산에. 그래서 시온산은 다윗의 도시이면서 영적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이 시온산은 상징성을 갖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살게 될 때, 그때의 수도가 시온산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인들이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또 하나님의 도성, 천상의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입장에서는요, 시온산에서 인류가 구원돼서 갈 곳이 시온산인데, 그 묘사를 보면은 그 하느님이 계시고 그동안 구원받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계신 곳이에요. 의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천국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의 천국이에요. 지금 시온산이 의미하는 게.
그래서 좀 더 천상성을 강하게 강조하는 히브리서의 입장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입장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이 강림해야 되거든요, 지상에. 그러니까 지상에 강림한 천국으로서 시온산을 보는 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글에서도 다 입장이 서로 달라요. 지금 요한계시록상에서 시온산의 의미는 단순히 천상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런 예수님과 그 이 천사들이 지상의 강림에 있는 곳으로 봐야 더 느낌이 맞을 것 같다라는 제 견해고요. 사도 바울의 견해처럼 히브리서는요, 시온산을 천상의 천국으로 봤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천국을 산꼭대기나 북극성이라고, 북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모든 별의 꼭대기 같은 꼭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이 우주의 꼭대기를 의미하는 천상을 시온산으로 말하기도 한다고요. 저기 뭐죠? 그리스인들한테 올림푸스 산 같은 게 있죠. 그게 우주의 꼭대기 북극에 있는 산이면서 제우스 신 같은 최고의 신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그 또 지상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해주면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천국의 수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윗 왕조에 원래 예언한 건 여호와가 너희를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신약에서 그 사도바울 같은 사도들이 품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다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사도바울은 휴거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강림을 믿어요. 지상으로 강림. 다윗이 받은 예언도 지상에 다윗의 왕국이 설이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느님 아들이 통치하는 왕국.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에 강림한 지상천국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패거리들이 인류를 위협해 가면서 비양심으로 몰고 가는 그 현장을 봤는데 곧장 화면이 바뀌더니 예수님이 딱 계시면서 시온산, 구원받기로 우리가 약속됐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로 약속됐던 그리고 구원받을 때 그런 약속을 받은 것도 시온산이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것도 시온산인 거예요. 시온산에서 이 지상천국인 거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게 보이고 거기 누가 있었겠어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 경우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짐승에 표받는 것만 봤더니 곧장 하나님 표받은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등장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지금 14만 4천이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 같으니까 휴거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글에서 휴거론. 아,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 안 받고 미리 휴거됐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요한의 환영들이 지금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막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보여지더니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막 하프 타면서 즐기고 있는 14만 4천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 중에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세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느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느님의 표를 받은 거죠, 이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고 천상의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되신 분들이죠. 나아가 이제 천국 영화까지 얻어서 흰옷 입고 지금 천국에서 제대로 그 왕로로 타고 있는 분들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계속 14만 4천이라고 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 심판이 다 끝난 뒤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거든요. 사실은 14만 4천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얘기해줬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큰 물소리와 더 같은 큰 천둥 소리가, 천둥이 당당 치면서 천상으로부터 소리가 울려오면서 하프 타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처럼 막 들려요. 그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그 14만 4천 명은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이 14만 4천 명이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온산이라는 거는 이제 이
그죠? 지상 천국의 수도가 될 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장차 강림할 이 천국의 모습, 천국에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을 좀 미리 봤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들은요, 왜냐면 이 얘기 보세요. 그들은 여자, 즉 여기서는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또 교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분들은 다 남자들이어야 된다. 14만 4천 명은 남자여야 되고 동정남들이다 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정남만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좀 딱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 모쏠들만 지금 천국을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여자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자한테 더럽힌 일이 없다는 여자가 음녀를 상징합니다. 창녀. 근데 이 창녀는 뭐냐? 우상숭배의 타락한 도성 옛 예루살렘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근거지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기도 하면서 또 로마의 수도기도 하면서 바벨론이기도 한 이유가 당시 가장 우상숭배에 심한 곳 있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었다는 것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짐승한테 표를 받기를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짐승이 표 나눠준 거 얘기 나오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온 게 이거는 지금 시간적으로 훈 거예요. 그때 표 안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결과물을 받게 되를 보여준 거예요. 그때 표 안 받은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께서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또 반대죠. 아까는 짐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시장에서 물건도 못 사는 그런 짐승들에게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린 양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예요. 자, 아까 대비되는 거 보이세요? 아까는 지금 이 짐승들, 소시오패스들이 나와가지고 큰 짐승, 작은 짐승들이 사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원래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일인데 그 짐승들이 등장하면 인류에게 이 길로 가기를 권하지 않겠어요? 다크포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힘이 커지길 바라면 분노하라, 나태하라, 교만하라 이런 걸 가르칩니다. 하느님은 어디서? 하느님이 어디서? 네가 하느님이지? 이게 같은 말인데 교만으로 흐르게만 에고를 충족시키면 교만으로 흐르게 합니다. 질투. 왜 너만 그러고 살아? 밟고 네가 올라가. 약육강식이야. 네 걸 왜 나눠? 아껴. 나누면 너는 나고 하는 거야. 아껴서 남을 밟고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 그리고 이 늘 분노하고 예, 하느님한테도 분노하고 남들한테도 분노하면서 예, 너의 성공을 막는 것들은 다 쳐버리고 올라가. 자,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에 할 일 없을 때 성령 안에서 쉬어라고 안 합니다. 쉬는 시간 때는 철저히 즐겨. 교만에 빠지고 나태에 빠져서 즐겨. 그런 영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인도하겠죠. 자, 이러니까 압제비인 거예요. 사탄의 압제비. 사탄은 영인데 사탄의 그 화신들은 혼이겠죠. 인간적인 존재들이죠. 인간들이 와가지고 사탄의 충실한 화신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남들 위해 서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정치, 경제, 종교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을 끌고 유혹하면 간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대다수 중생들이 이걸 갖고 있으면서 성공해서 사람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리더들을 지금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빨리 성공하고 싶다. 대부분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 주인공들이 대부분 소시오패스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소시오패스를 이제 막 양심을 어떻게든 포장해 주는데요. 들어가 보면 이런 마음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소시오패스들이 역사상 소시오패스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근데 꼭 드라마를 만들면 이 인류가 얼마나 소시오패스의 추종자인지 드라마만 보면 알아요. 역사적으로 성령의 뜻을 따르다 양심을 따르다 죽은 사람들 드라마를 만들면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세종대왕 다 망하죠. 그런 거는 뭐가 성공해요? 장희빈, 뭐 장록수, 희대의 요녀 뭐 이런 거 하면 대박납니다. 뭔지 아시겠죠? 뭔 말? 소시오패스를 다뤄야 사람들이 참 공감하고 좋아해요. 에고가 막 들떠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면요. 이게 지금 탐진치가 본성인 이 에고의 본성이라면 우리가 참 도닦기 힘든 현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참 천국 갈 길이 멀다는 게. 드라마 그냥 봐도.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또 은근히 양심을 좋아합니다. 양심을 넣긴 넣어요. 그런데 이런 걸 소시오를 들이밀어야만 이게 설레고 흥분한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양심 나오면 차분해지고 저런 얘기하면 들뜨고 이게 우리의 지금 한계고 실존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런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저항하고 끌려가지 않겠다고 천국의 길을 걸은 양반들을 지금 순결한 사람들, 여자로 인해 몸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자로 인해 몸이 안 더럽혀진 사람들 하면 딱 사람들이 동정남이군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되게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성령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들이니 요 첫 열매들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 제가 설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거는요. 자, 이건 철저히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보세요. 다른 세계관을 섞지 마시고 그냥 유대인 세계관에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인류가 아담이 원죄를 지은 이래 쭉 인류가 죄악으로 살다가 지금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럼 예수님이 사실은 제일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천국간 분들 영생 얻어서 천국간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가신 거고 전 인류를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아담의 죄로 전 인류가 같이 지금 고생하고 있었듯이 한 분의 또 그 새로운 아담의 등장으로 인류 전체가 이제 영생의 길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튼 인류 전체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갈 사람 안 갈 사람이 딱 갈리겠지만 영생 아니면 이제 영벌이 펼쳐집니다. 이것도 지금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그냥 뭐 영생 아니라고 바로 영벌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이래서 그게 펼쳐질 때 초림 때 예수님이 영생에 이제 씨를 뿌리고 가셨죠. 그래서 이제 재림 때 오면은 전체 인류의 이제 구원의 문제가 나와요. 인류의 구원의 문제가. 예. 그러니까 첫 열매인데 인류 구원에서도 여기서도 이게 또 첫 열매들이 등장합니다. 인류 중에 첫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인류 중에 첫 열매들이 부활을 얻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일단 천년이 갑니다.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끝은 안 내는 게 이 다음 편을 예고하면서 끝나긴 해요. 성경이. 근데 요 다음 편은 이제 뭐 투비 뭐 이렇게 해서 다 곧 돌아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세히 써 있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편을 저기는 직선적인 내용을 좋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딱 여기서 끝내버리고 끝나는데 좀 더 안다면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짐작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가 첫 열매다.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영생의 앞으로 이제 영생의 인류 농사가 이제 가을철에 접어들어서 크게 영생을 수확하시려나 보다 하느님이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부활. 근데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부른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도 있을 거라는 거죠. 드라마 보실 때 딱 그래. 눈치 빠른 분들은 영화 한 편을 봐도 첫 번째 부활이라고? 요거 2편 나오겠는걸?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요, 지금. 첫 번째 부활이라고? 오, 여기서 감 잡으셔야 돼. 감 없는 분들은 여기서 또 이제 아, 끝났구나. 난 지옥 쪽으로 아무래도 갈 것 같은데 이제 난 끝났구나. 아니에요. 영벌 받으신 분들도 다시 다음 또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첫 열매들이라는 건요. 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수확을 할 때 처음 열매 맺은 것들 있죠. 그놈들을 수확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의 풍년을 이제 사실은 보증해 주는 것들이에요. 첫 열매들, 첫 수확물들을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저기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느님께 바치는 처음 익은 열매들을 말해요. 첫 열매들. 그럼 벌써 첫 열매들이란 말에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 인류도 다 있겠죠. 근데 지금 처음 익은 존재들인 거지 이게 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들인 거예요. 첫 열매들을 하느님한테 바치는 지금 이걸 그 인류를 이게 천국으로 보내는 거를 첫 열매들을 하느님한테 바치는 걸 가지고 말을 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들이니라고 한데 첫 열매들이란 걸 우리 이해할 때 하느님한테 바치는 첫 열매들 처음 익은 열매들을 말하고 추수전 수확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추수전에 올해 풍년이 오겠구나 하는 이제 그 보증을 이제 그때 받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 잘 익었으면 올해 이제 풍년 되겠구나 수확물이 훌륭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보증이 되고 첫 열매들 중에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아시겠죠? 그래서 인류 영생을 보증해 주신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고 첫 번째 부활이란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이번 부활이 이번 심판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번 심판에서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부활의 참가자들도 첫 열매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류 구원의 첫 열매들인 거고요. 이는 장차 더 많은 인류가 구원받을 것임을 전제한 것이며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 뒤에도 인류의 구원은 계속 이어져서 부활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첫 번째 수확물이라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이 없고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할 때 거짓이 없고 행실에서 흠이 없더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 그대로 성화 영화를 거쳤으니 한번 이제 때가 빠진 사람들이죠. 지옥 갈 길이 막히고 천국 갈 길만 이제 확실히 열린 사람들이죠. 천국의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 통치권자가 된 존재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대인들 알아먹기 쉽게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첫 번째 참가자가 돼야 된다고 이런 거. 첫 번째 참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참가자들은 천년간 천국에서 있고 이때 참가 못한 사람들은 영벌 받아서 유황불 구덩이에서 천년간 있어야 돼요. 지옥 갈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은 천상에 지상 천국에서 천년 살고 이제 지옥도 지상으로 올라오거든요. 지옥 불구덩이가 이제 지상에 열려요. 지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구덩이가 열려가지고 거기 가서 눈에 보이게 상과 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서 살고 뜻을 어긴 사람은 유황불 구덩이에서 천년 고생을 해요. 그럼 이 어중띠들이 있죠. 어중간한 사람들도 말은 설명은 안 나오는데 읽어보면 행간에 있는 것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불구덩에서 나중에 기어나온 사탄이 또 천국 밖에 있는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중간에 어중간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을 되게 이번 편이 끝인 것처럼 딱 설명을 좀 많이 생략해 버렸지만 좀 이어지게 바라봐 보면 중간층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옥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나뉩니다만은 결국 첫 번째 부활이었으니까 더 많은 인류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또 나서서 추수꾼이 돼가지고 또 나서서 온 인류를 구해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는 그리고 천년 뒤에 사탄이 불구덩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영벌을 받고 있던 사탄이 올라와서 또 한번 수작을 부린다고 돼 있어요. 지상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음모를 꾸미지만 바로 제압당한다. 그때 또 천국 갈 사람들이 또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자 유대인을 위해서 한 얘기라서 이게 되게 극적으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뭐가 이렇게 끊어지게 천년 딱 끊어지게 얘기가 돼 있지만 우리가 듣기엔 지금 어떻게 듣는 게 보편적이에요? 이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올 건데 말세가 심화됐을 때 성령의 사람들이 지상에 나서서 한 나라 단위건 인류 단위건 51%의 힘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 하느님의 뜻이 구현된 양심이 이 구현된 세상을 만들 건데 점점 확장돼 갈 거다. 다른 세계로 그 힘을 미치지 않는 곳으로 점점 확장돼 가고 저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양심을 저버린 자들은 아주 엄정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양심이 이 다스리는 세상은 상을 지은 사람, 인류를 이롭게 한 사람들은 국민을 이롭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받고 예, 국민을 해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 공익을 해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천국이 펼쳐질 것처럼 얘기하고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이 하느님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모습을 왜 갑자기 보여줬냐? 아까 짐승한테 표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그 지상에서 당장 이롭다고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 그들은 오히려 지옥 갈 것이고 첫 번째 열매들이 될 사람들은 그때 이겨낸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영광이 있다 하는 걸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해서 가면 이걸 시간적 흐름으로 봐버리면 짐승의 누군가는 짐승의 표받고 지상이 지옥으로 변해갈 때 누구는 벌써 14만 4천은 하늘로 탈출해가지고 하늘에서 띵가띵가 이렇게 놀고 있네. 이쪽에 끼어가지고 빨리 빠져나가야지. 이런 식 용도로 또 이게 성경이 이 구절이 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비 교재가 될 수가 있죠. 사이비 교리의 중요한 또 교재가 될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얘기했지만 짐승과 더불어 절대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 짐승의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이 나중에 얻을 영광을 미리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천상처럼 묘사한 거는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처럼 묘사가 됐지만 제가 볼 땐 사실상 이게 의미하는 건 나중에 올 지상천국을 의미한다. 요 관점만 말씀드릴게요.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